여러분이 계좌를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종목들도 함께 춤추는 그날까지 주식 콜라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 콜라텍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증시 상황과 특징주 먼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3일 만에 빨간불을 켰고요.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증시가 11월 들어서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고 이 이후에 상승 여파로 조정이 좀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 이틀 조정 장세 보인 후에 오늘은 3일 만에 반등 중인데 그래도 이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강세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상승장입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3일 만에 2,500선 회복하면서 현재 2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하방에 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0.7% 코스피와 비슷한 상승폭 보이면서 815선 움직임 나타냅니다. 자, 계속해서는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매매 동향입니다. 네, 기관이 현재 구간에서 4천억 원 넘게 매수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증시를 밀어 올려주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투자자들 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대형주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또 금융 투자가 또 3일 연속으로 대거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관 코스피 제외하고 코스닥 과 ETF 선물에서는 모두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도 한번 매매 포지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합니다. 개인은 좀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은 소폭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기관은 홀로 매도하고 있는데 로봇주가 속한 기계 장비를 외국인이 사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을 가장 많이 사는 중입니다. 이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한 AS텍이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특징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세 가지 차례로 살펴볼 텐데 에코프로 머티부터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 오늘로써 꼭 8거래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미 시가총액도 8조 원을 넘었고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12만 원 선 넘겨서 거래됐습니다. 상장 이후 사실 매일같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1위에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물량이 적었던 것도 급등의 원인이었죠. 유동 주식이 적다 보니까 매수세가 매수세를 불러오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열기에는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 상승, 빨간불을 켰다가 바로 11만 원까지 고꾸라졌습니다. 현재는 또 5%까지 낙폭을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장중에는 10%대 두 자릿수까지 하락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가 11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변동성은 계속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섹터에서는 웹툰 관련주들이 가장 재료가 확실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의 웹툰 진흥 관련 발언에 탄력받았는데요. 유 장관은 어제 만화 그리고 웹툰 분야에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관련 기구도 키우고 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직접 지원하고 대응할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TF팀을 신설하고 내년 4월까지 이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시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 웹툰 관련주, 사실 오늘장 개장하자마자 힘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오전장부터 좀 올라왔습니다. 핑거스토리가 16% 두 자릿수 급등세 4천 원 넘었고요. 또 NBT 네이버 웹툰 관련주죠. 4%대, Y랩 역시 4%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이번에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 요 며칠 새 주가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신주 약 9천만 주가 새로 상장하는 날인데요. 이 상장하기 2거래일 전 D-2였던 지난주 금요일에는 권리공매도가 가능해지면서 16%까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개파락이 심하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막상
유상신주 상장이 있는 날인데 12%대 급등을 하면서 이 갭을 좀 메우며 올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25,5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1일 기준으로는 두 자릿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는 역대 최고 선가로 암모니아 운반선을 수주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악재와 호재가 번갈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상황과 특징주 세 가지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주식 콜라텍 여러분과 계좌가 함께 춤추는 그날까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주식 콜라텍 오늘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에서 여러분들께 매주마다 상승 나오는 종목 가지고 나오는 네,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뭐 최근 증시 자체가 굉장히 재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영웅 전차남이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좀 상승 나오는 종목 가지고 나와서 또 소개해드리고 또 상승 나오는 거 보니까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여러분들 계좌에 정말 춤추는 네, 영웅 전차남의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앞으로도 다음 주도 우리 주식콜라텍과 영웅 전차남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은 야생,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하실 분들은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지금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하신 분들은 카메라 앱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문자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은 영웅 전차남이라고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노란톡방 주소와 함께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을 통해서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인데요.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이번 주에도 좀 주요 이벤트들이 많아요.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알고 계신 주요 이벤트도 물론 있겠지만은 네? 네,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PCE라고 있어요. 개인 소비 심리 지출 지표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미국 연준. 한마디로 미국 연준 일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미국 시장, 미국 증시도 출렁일 수밖에 없고 국내 시장도 역시나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연준에서 또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그 베이지북이 조금 공개 일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베이지북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나운서님 알고 계세요? 그 연준의 금리 정책에 관해서 적어놓은 네, 맞아요. 책이잖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네, 그냥 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실제로 미국 연준이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 대해서 회의한 거를 좀 책으로 만든 건데 그거 같은 경우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는 그걸 우리 베이지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향후 미국 연준
이 제롬 파월 의장과 미국 연준 의장들의 향후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할 수 있는 아주 주요 어떻게 보면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 소비 심리 지출인 PCE와 그리고 또 이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향후 통화 정책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베이지북 같은 경우가 공개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경계 심리, 한마디로 관망 심리, 그냥 지켜보자 일단은 그런 심리가 일단은 좀 지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제가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이런 박스권 장세를 조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네, 어디까지나 안 좋은 소식만 있지는 않죠.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소식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 같은 경우가 중간에 카타르와 사우디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질환이 조금 네, 팔레스타인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이나 네, 또는 이런 전 세계 사람들 같은 경우가 네, 인질로 잡혀 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네, 인질이 석방이 되면서 이게 좀 휴전 같은 경우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조금 양국의 피해 같은 경우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슈도 동시에 조금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나쁘게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베이지북 공개 그리고 각종 지표 발표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좀 테마 그리고 변동성도 있는 시장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사실 뻔한 것 같습니다. 로봇주나 뭐 신규 상장주 아니면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정치 테마주, 제약바이오, 뭐 로봇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럼요. 뭐가 필요해요? 전차남 테마죠. 아, 이제 테마가 됐군요. 비웃은 건가요? 아, 그런 테마가 있는지 몰랐어가지고. 네, 이제 알아갑니다. 네. 전차남 테마주만 어떻게 보면 공략하시고 투자하시면 재미 볼 수 있고 진짜 춤출 수도 있어요. 네네. 재미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또 우리 또 저를 몇 번 보지 않은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뭔데 저렇게 건방 떨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한 4주나 5주 연속 가지고 왔었던 네, 조금 영웅 전차남의 헌팅 종목 같은 경우가 매번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줬어요. 일단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는 한마디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섹터를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이번 주는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5천만 원, 하나 기준으로 5천만 원 돌파를 하면서 동시에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6.68% 가까이나 네, 조금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역시나 또 영웅 전차남의 헌팅 종목이 이렇게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네,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멋진 모습을 또 보여드렸고, 저 역시도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헌팅 종목을 브리핑하는 데 있어서 저도 역시나 체면을 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 오늘은 내가 내일은 수익을 보기 위해 어떤 테마주 살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영웅 전차남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콕 집어드리는 쪽집게 강사처럼 콕 집어드리는 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네, 정말 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정말 뭐 네, 뭐 손실을 많이 봐서 뭐 우시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제가 큰 수익은 못 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네,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드려서 어떻게 보면 성공 투자에 초석을 좀 다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에이티넘 인베스트 6% 수익을 줬는데 딱 일주일 됐죠. 헌팅 종목. 제가 이전에 진행을 했었을 때 3주 연속 시장을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하는 수익률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 통해서 영웅전차남 단톡방 입장하는 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수익 나는 종목들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문자메시지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지금 화면 아래쪽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네모난 부분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저희 방송 함께 채팅하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조금 까다로워서 나는 다룰 줄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고요. 이쪽으로 영웅 전차남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바로 전송해 드릴게요. 문자메시지로 들어오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같은 단톡방으로 연결이 되니까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른바 전차남 테마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큰 화면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쪽에서 선물도 꽤 여러 개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또 최근에는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전문가님. 예, 맞아요. 이게 실제로 네,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밥상을 차려드려요. 네, 한마디로 이 방송을 보고 QR코드를 통해서 네,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 말 그대로 아주 제가 맛있게 네, 밥상을 차려드려요. 수익 밥상을요. 네. 근데 수익 밥상만 차려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네, 이거 이렇게 먹여드리면서 이거는 어디 몸에 좋고 또 이거는 어디 몸에 좋고 이건 비타민 D가 얼마나 있고 C가 얼마나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성분을 알려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수익을 원하셔가지고 우리 영웅 전차남과 우리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은 네, 수익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네, 한마디로 네, 주식 공부나 또는 기법이나 그리고 또 상승 나오는 종목 그리고 영웅 전차남을 통해서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왜 수익이 나지? 이게 왜 올라가지? 이렇게 또 알고 싶어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저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교육 자료를 무료로 매 주마다 또 매 일마다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영웅 전차남의 주말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남들 다 쉴 때 일요일 주말에 저 혼자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비서처럼요.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증시 일정 같은 경우를 미리 정리를 해드리고 한 주간의 증시 일정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좀 상장회사들의 일정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정리해드립니다. 정리해드려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하단에 QR코드 통해가지고 함께하시는 우리 주식콜라텍방에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주식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주식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테마주를 많이 알아야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장땡이에요. 네, 테마주를 많이 알아야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빠르게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조금 한땡땡 관련 종목으로 채시스를 수익 볼 수 있는 걸 놓쳤어요. 그러면은 한땡땡 관련 종목 다른 종목으로 빨리 공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많이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성공 투자에 가까운 그런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영웅 전차남이 이렇게 수많은 테마주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전부 다 강의해드립니다. 제가 직접 작성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실예로 국제유가 테마주라고 해서 국제유가 테마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고 이게 왜 원유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지도 여러분들께 또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나운서님. 네.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을 이번에 두 번째 뵙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저번에 우리 아나운서님을 뵀었을 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주식 투자 수많은 방에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아나운서님, 이게 실제로 아나운서님께서 계신 방에서 이런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고 하면은 네. 어떨 것 같아요? 교육 자료 주면요? 네.
공짜면 일단 받아야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교육 자료를 안 주는 방법보다 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너무 좋죠.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일단 이 교육 자료까지는 다른 타경제 방송이라든지 다른 타경제 방송 전문가분들이 운영하시는 이런 주식 정보 방에서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도 오늘 영웅 전차남과 이 방송을 통해서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 보너스 교육자료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바로 그 보너스 교육자료가 어떤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나만 알고 싶은 품절주, 한마디로 나만 알고 싶은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품절주 리스트를 제공해 드릴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만 알고 싶은 2023년 신규 상장 종목들의 리스트,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또 나만 알고 싶은 2024년 한마디로 대선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총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널뛰기 하듯이 급등락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알고 싶은 2024년 총선 정책 테마 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 교육 재료를 추가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진짜 홈쇼핑 같은데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말 질적으로 좋은 교육 재료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내가 영웅 전차남을 통해서 영웅 전차남의 헌팅 종목으로 시장도 이겨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교육 재료로 주식 공부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린이분들,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안내멘트와 QR코드 통해서 우리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밥상 차려주고 떠먹여주기까지 한다라는 전차남의 단톡방 들어오시면은요, 오늘 선물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투자자분들의 어떤 수요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정책 테마주, 그리고 유통 물량 적은 품절주, 최근에 잘 가는 신규 상장 주식 관련해서 다 챙겨드린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밥상 시원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웅 전차남과 함께하는 주식 콜라텍, 이어서는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 통해서 전문가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오늘의 스테이지에 올라온 것은 원전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볼 섹터는 원전이네요. 어떻게 보면 또 정책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섹터를 골라오셨죠?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 또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주린이분들께서, 아니 지금 정치 테마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로봇 테마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 해야지 무슨 뭐 원전을 하냐? 네. 이렇게 또 좀 의아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제 투자 원칙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 조언에 대한 이런 원칙 같은 경우가, 저는 일단 단기 가열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짚어드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단기 가열된 종목 같은 경우, 한마디로 오늘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또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한마디로 투자 리스크,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투자 조언은 여러분들께 절대 하지 않는 게 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 조언의 원칙 중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오늘 좀 단기 가열된 테마인 조금 뭐 로봇이라든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준비 안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왜 원전 테마 같은 경우를 지금 공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 모멘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테마주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 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원전 테마 같은 경우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원전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통적 에너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천정부지를 상승 나오는 거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반사적 이익으로 인해서 원전이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조금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조금 모멘텀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원전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부터 조금 하나하나 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한 2, 3일 전에 영국에 국빈 방문으로 자격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때 영국에서 국빈 자격을 통해서 방문을 하면서 실제로 좀 2,500억 달러 정도의 뭐 경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이 2,500억 달러가 아니죠. 2,500원
2,500억 정도의 조금 경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이 경제적인 성과를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 좀 영국에 조금 원전을 짓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조금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좀 K원전 수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 같은 경우가 이제는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를 떠나서 영국까지도 어떻게 보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게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원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을 또 추가로 계속 짓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원전을 계속 추가로 짓는다고 뭐 6기나 8기 정도 추가로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차 전지의 소외에 대해서 뭐 눌림 나오고, 정치 테마의 소외에 대해서 또 눌림 나오고, 제약 바이오 테마에 또 소외가 돼가지고 눌림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 꾸준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재미, 수익을 통한 재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뉴스 기사 보시는 것처럼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지으려는 데도 있지만 신규로 해체하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게 또 원전을 새로 짓거나 또는 이미 지어진 거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두 마리의 토끼를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회사들 같은 경우가 크게 기회를 잡고 이걸로 통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역시나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K원전 글로벌 영토 넓힌다는 이런 헤드라인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원전 섹터는 지금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 뭐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뭐 방산에서 원전까지 한국과 영국의 경협 지평 넓힌다는 뉴스 기사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국과 또 대한민국과 영국의 조금 정상들이 또 다운인가에서 합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딱히 딱 볼 거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국방 안보 방위 산업 분야 협력 강화, 그리고 미래 산업 분야 경제 협력, 인공지능과 디지털 원전, 여기 꼭 원전이 들어가죠.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원전 같은 경우는 향후 더 이 원전 섹터는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요, 또 내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일주일이나 2주일 사이라도 원전은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좀 날이 굉장히 많이 춥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님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거의. 오늘 또 특히 너무 추워요. 맞아요. 탕후루 좋아하세요? 탕후루요? 치아 걱정 때문에 자주 먹지 못하지만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도 탕후루가 생각나세요? 날씨가 추운데? 추운데 아니요. 보통은 호떡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거. 호떡이나 오뎅 국물이나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실제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따뜻한 거를 찾는 것처럼 집에 보일러도 높이게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옷을 입게 되잖아요. 패딩이나 이런 거를. 그쵸? 근데 집에 보일러 높이게 되면은 당연히 가스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스요금도 올라갈 수 없고 가스 수요가 많아지게 되니까 가스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을 지난 정부 때 어떻게 보면은 몇 기 정도를 설치를 해제하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조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슈로 인해서도 원전 같은 경우가 반사적으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고 이 원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 원전을 또 추가로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보충이 되고 많이 조금 확충이 돼야만 이게 한전에서 전기 요금 같은 경우가 인하가 될 수도 있고 동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반사적 조금 전통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석유 그리고 가스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 상승 나오게 되면은 원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거고 이건 반사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뉴스 기사 보시는 것처럼 전기료 지옥이 펼쳐질 거다. 전기료 지옥이. 이게 한전 직원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전기료가 인상될 조금 가능성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2.2%나 상승 나왔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반사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 원전 섹터는 상승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퀴즈를 한번 드려볼 거예요. 네. 네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방송을 꽤 오랫동안 하셨으니까는 네. 저는 반전이라고 보거든요. 반 네. 전문가? 반전. 네. 반 전문가. 예. 네. 반 전문가라고 전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원전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유행인 트렌드가 있어요. 아. 네. 조금 이 소형 원자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유행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핵도 클 필요가 없잖아요. 핵무기도. 맞습니다. 되게 핵무기도 소형 핵무기가 유행인 것처럼 네네. 실제로 원전도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 소형 작지만은 힘은 좋은 이런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소형 원자로의 모듈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어요. 네. 1번은 INTP. 이거 MBTI잖아요. 2번은 MBTI 또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네. 하시고. ENFP. 네. 요건 네. 우리 PD님 MBTI네요. 네. 2번. 3번은 ISMR.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중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우리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셔가지고요. 내가 1번이 정답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서 1번이다, 아니다, 2번이 정답인 것 같다, 2번이다, 3번이 정답인 것 같다, 3번이다. 이렇게 아.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는 채팅방에다가 한 번씩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아나운서님. 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일단은 이 중에 혹시 전찬암 전문가님 MBTI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저는. 네. 네, 제가 T긴 해요. 아, 네, T시군요. 네, 제가 T예요. 네, 맞아요, 제가. T? 네, 제가 T인데 저는 ENFP인가 그렇거든요. 아, 네네, 예. 제가 T긴 한데. 잘 모르시는군요, MBTI. 아, 맞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고 저의 정답은 솔직히 너무 쉬워요, 여기 지금. 왜냐면은 앞에 두 개는 MBTI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속어법으로 3번이 정답이겠네요. 사실 맞추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제가 조금 네, 정답을 드렸고 제 MBTI 제가 알아요. 제가 뭐예요? 어제 테스트 해봤거든요. 그때 저는 찾아보셨나요? ISFP예요. 아, ISFP예요? 네, 아, T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네, 제 모험가 유형인데. 좋은 MBTI. 아, 네. 좋은 거예요? 네. 네, 아무튼 맞췄어요. ISMR인데 이거 아. 우리가 소형 원전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소형 모듈, 원전 모듈 같은 경우가 요즘 트렌드인데 네, 이 원자로 모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이 기술이 독보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실제 미국의 웨스턴 이런 원전회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미국의 웨스턴 원전회사보다도 대한민국의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원전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첫 번째는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네, 전통적 에너지계의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인해서 네, 원전 섹터는 다시 부각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상승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꼭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3번을 외쳐주셨는데요. 이렇게 저희 방송 시간에 채팅으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저희가 방송 시간에 이렇게 제가 안내해드릴 때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니까요.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사진 찍듯이 이쪽에 가져다 대신 다음에 나타나는 노란색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웅 전차남의 선물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문자 번호도 준비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영웅 전차남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다섯 글자 붙여 써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의 번호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방송 시간에 이렇게 참여도 해보시고 장 중에 또 매매 또는 주말에 브리핑 뉴스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원전 섹터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죠. 일단 수출 관련한 모멘텀이 있고 두 번째로 전통적인 에너지에 비해서 반사 이익 기대감도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또 헌팅 종목으로 좁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헌팅 종목 저희가 유출을 하기 위해서 힌트를 조금 더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다. 왜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도 네, 이거 입이 간질거려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조금 요즘 주식 트렌드가 한마디로 조금 이런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주가 정치 테마주잖아요. 네, 한땡땡 테마주라든지 뭐 조땡땡 테마주라든지 이런 네. 테마주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래서 네, 저 역시도 원전 테마에 속하는 종목을 준비를 하면서 좀 이게 정치 테마랑 엮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원전 테마 종목도 원전 테마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은 정치 테마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추가로 보너스로 방산의 성격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3종 네, 복합 선물 세트의 조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네,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 여러분들께 준비했으니까는 오늘 이 방송 네, 채널 뭐 방송 끝날 때까지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오늘 영웅 전체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대체 얼만큼 대단한 종목인지 네, 여러분들께 바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님. 네.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오늘 작은 목표가 하나 좀 생겼어요. 어떤 거예요? 네, 이 작은 목표는 이제 15분 안에 제가 이룰 건데요. 네. 네. 방송 끝나기 전까지. 맞아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의 마음을 한번 뺏어 보려고요. 네, 그냥 어려우실 그게 텐데. 뭐 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뺏는다는 게 네.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제 브리핑을 통해서 아나운서님이 이 종목을 안 사고는 못 뺏기게. 네. 진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나도 혹한데? 나도 한번 공략해볼까? 좋아요, 이런 좋아요. 생각만 든다고 해도 저는 성공입니다. 네. 좋아요. 네. 성공하면 혁명, 네.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아닙니까? 그쵸?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영화 대사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네, 한번 이렇게 좀 작은 목표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번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통해서. 네,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은 네, 좀 원전 테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렇게 수많은 원전 테마에 속한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못 맞추시는 분들이 없도록 힌트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종목은 세 가지의 조금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전 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땡땡 조금 요새 좀 굉장히 핫한 인물이죠. 이민청 설립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핫한 인물인데 한땡땡 법무부 장관 조금 이런 수의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네, 조금 정치 테마주의 성격을 아직 띄우지 않은 네, 그런 좀 종목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방위 산업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 같은 경우가 방산과 원전과 컬처, 즉 한마디로 문화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방산,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K9 자주포라든지 K2 소총이라든지 폴란드나 유럽에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는 방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첫 번째 원전 수혜주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논의 핵 계측기라고 해가지고요. 용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 논의 핵 계측기가 어떤 거냐면은 원자로 및 증기 발생기의 원자로 내부에 중성자 속의 원자로 출구 온도를 측정해서 노심의 출력 분포를 확인하는 핵심 계측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원전이 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조금 우리가 조금 몸에 피가 도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역시나 원전이 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 역할을 해주는 이런 논의 핵 계측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네, 헌팅 종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논의 핵 계측기가 없다고 하면은요, 네, 원전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영화 판도라처럼 그런 재앙 같은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좀 원전이 건설이나 해체에 있어가지고 이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제조하고 국도 공급을 하고 있는 부품인 논의 핵 계측기는 또 필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뉴스 기사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뉴스 기사 같은 경우 딱 일주일 전 뉴스 기사인데 3분기 누적 실적이 영업이익이 150억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원전 회사들 가운데서도 제가 다른 원전 회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영웅 전차남에 준비한 네,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으로 네, 여기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 불구하고요. 네, 전년 대비해서 53%나 매출을 증가시키면서 영업이익을 150억이나 기록한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뉴스 기사에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수립 중인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최대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6기, 6개의 원전을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알려졌다 했을 때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바로 네, 한 15%에서 20% 이상 상승 나오면서 네, 당연히 이 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하는 회사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줬었고요. 두 번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땡땡 법무부 장관 수혜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요즘에 CCS를 비롯해서 뭐 체시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가 상한가 나왔어요. 대상홀딩스가 혹시 왜 상한가 나온지 아나운서님 알고 계십니까? 아 알죠. 네, 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네. 그 이정재 씨는 참 인맥도 넓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 네, 오징어 게임의 456번. 맞아요. 456번이었죠. 네. 우리 이정재 씨 같은 경우가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깨 동무한 사진. 맞아요. 네, 강남에서 뭐 고깃집에서 같이 나온 사진. 아.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대상홀딩스는 이제 이정재 배우의 그 회사도 아니라는 말이죠. 맞아요. 여자친구는 임채령 씨 회사인데 그 회사가 바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상승 나오는 모습 보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땡땡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관련된 테마주가들 같은 경우가 매일 이 시장에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대장이요. 내일은 내가 대장이요. 내일 모레는 내가 대장이요. 어제는 내가 대장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헌팅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 다트전자 공시 사이트 봤는데요. 이 회사의 사외이사 같은 경우가요. 네, 여기 우리 한땡땡 법무부 장관이 졸업한 네, 고등학교인 현대고입니다. 현대고의 이분들 같은 경우도 같이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동문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네, 사회에서 좀 부각이 됐습니다. 뉴스에서 부각이 됐어요. 근데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실제로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한가 나오지도 못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주말에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어제 상한가 나왔고 오늘도 상승 나온 것처럼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네, 원전 테마이면서도 한땡땡 법무부 장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내일은 이게 내일은 또 한땡땡 법무부 장관의 대장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갑자기 상한가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종목은 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 태평양 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태평양 물산이라는 회사는 옷 소재 같은 경우를 만든 회사인데 이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가 한땡땡 법무부 장관의 이 와이프 분이신 진땡땡 씨의 네, 조금 이 진땡땡 씨와 네,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어서 네, 조금 부각이 돼가지고 그게 좀 상승 나온 건데 역시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로 인맥주로 분류가 돼서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방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또는 뭐 우크라이나나 또는 뭐 네, 이런 지정학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계속 고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런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소형 원자로, 핵추진 잠수함에 당연히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이 회사가 당연히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로 들어가는 부품을 이 회사가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핵 잠수함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주가는 바로 상한가 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세 가지 투자 포인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시고 공략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헌팅 종목 힌트가 많이 나갔습니다. 원전 관련주라는 점, 그리고 향후 정치 테마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핵잠수함, 즉 방산 관련주로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죠. 투자 포인트 3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단톡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이 헌팅 종목이 무엇인지 공개가 됩니다. 저희 방송 중에는 알려드리지 않고요. 단톡방 통해서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정답이 뭔 언제도 다 같이 유추해 보시고 또 방송 이후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통해서 단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요. 네모난 부분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웅 전차남의 노란 톡방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또 선물도 많으니까 이 시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잘 못 다루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세요. 샵 3772번이고요. 샵 3772번 100원의 통신비가 따로 부과가 됩니다. 이 번호로 영웅 전차남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뒤 다른 내용 없어도 되고요. 우리 전문가 이름 영웅 전차남 5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 또 안내 문자 잘 참고하셔서 잘 읽어보시고 단톡방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는데요. 저희 종목 빼고 그래도 나머지 정보는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라든지 또 다른 참고할 사항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한 3시간 정도 잠을 못 자면서 네, 찾아낸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네. 일단 저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가이드를 조금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가이드 제시드리면 오늘 종가로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를 제시드린다고 하면은 12,000원 정도 저는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12,000원.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9,000원 깨졌어요. 한 8,900원에서 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한번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표가 12,0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500원 제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는 이렇게 세 가지의 상승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조금 이제 총선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당연히 각 정치인마다 공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특정 또 인물의 인맥주로도 분류가 돼서 다시 한번 재차 또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어떻게 혹했나요? 아, 굉장히. 저 근데 이 종목 뭔지 알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저도 좋다는 건 알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성공했네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정말 뭐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저는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공략해보셔가지고 재미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자 종가로 공략할 수 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500원 주셨는데요. 단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 무엇인지 공개가 되니까요. QR코드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오늘 종목이 뭔지는 한 몇 시쯤에 공개되나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네, 그렇죠. 방송 끝나고 이제 공유해드릴 건데 이 화면을 통해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은 이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단에 QR코드 통해가지고 노란톡에 우리 조금 주식콜라텍 노란톡에 입장하신 시청자분들께 제가 방송 끝나고요.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은 이 종목이었다 삐삐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미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영웅 전차남의 조금 투자 조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수익의 재미를 크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QR코드 통해서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될 것 같아요. 자, QR코드 이쪽에 네모나고 커다랗게 저희가 준비해드렸으니까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선물도 있었죠. 거기에다가 무료 강의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총 다섯 가지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오늘 또 종가의 공략 대응해보자 라고 하셨는데 또 만약에 시장 변동성이 생기고 하면 또 매매 패턴이나 대응이 달라질 수 있겠죠.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함께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저희 샵 3772번으로는 지금 뭐 종목 상담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영웅 전차남 전문가의 링크 발송해드리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내실 때 전문가 이름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유료 통신료는 추후에 또 부과가 되는 예정이니까요. 난 통신료 발생하는 것도 싫다 하시면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하시고요. 문자로 받는 게 더 편하다 하는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웅전차남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문자 메시지로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영웅전차남 전문가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이 계절을 보며 휘파람 불고 춤출 때까지 주식 콜라텍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